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입니다. 오늘은 고구려의 25대 왕인 평원왕과 그다음에 이제 그 26대 왕, 영양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것이 서기 668년인데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뭐 서기 590년 뭐이 정도니까 고구려 멸망 한 7, 80년 전 멸망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한 시조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고구려의 25대 왕인 평원왕은 제위를 559년부터 590년까지 3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평원왕이 있을 때 이제 그 중국에서는 수나라가 전국을 통일하는 해가 되겠죠. 서기 589년에 수나라가 남조의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하게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한반도 사정을 볼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일단 나제 동맹이 깨져가지고 신라와 백제의 동맹이 깨져서 삼국 고구려 신라 백제가 대립 중이었고 이때 고구려에는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가 있었던 걸로 돼 있습니다. 북주 무제의 고구려에 대한 침입을 온달 장군이 물리치게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나라가 중국을 589년에 통일을 했는데 서기 589년에 이제 수나라가 통일하기 전에 상황을 볼것 같으면 여기 이제 그 고구려가 있었지만은 그 당시 이제 중국은 56국 시대 아주 혼란기를 거쳐서 이제 그 수나라가 통일을 하죠. 그래서 중국이 서기 220년에 한나라가 서기 220년 한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후한 80년 동안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 멸망한 후에 그 조조의 아들인 조비의 위나라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진나라는 이제 그 조조 세력의 그 이제 위나라에 계속해서 승상으로 있던 사마씨, 사마의, 뭐 사마염, 그 사마염이 이제 진나라를 건국을 하죠. 그 사마의 손자인 사마염이 이제 진나라를 건국을 하는데 이 진나라가 이제 그 서기 250년 뭐 이때부터 이제 건국이 되어서 뭐 거의 한 320년, 30년까지 이제 한뭐 70년 진행이 되죠. 이게 서진이었는데 서진이 이제 결국에는 서기 300년 초반에 그 팔왕의 난, 그 사마씨 그 왕들 전국에 퍼져 있던 사마씨 왕들끼리의 전쟁.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서진이 멸망을 하죠. 그게 이제 서기 한 330년경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일부 서진에 남아 있던 왕족이 그 동진을 만들고 서진을 멸망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동진이 세워서 동진이 이제 꽤 오래 갔죠. 그 대신에 이제 그 위치는 남쪽, 양자강 남쪽에 그 이제 강남 쪽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저쪽 북쪽 관중지방, 중원지방은 이제 그더 북쪽에서 내려온 그 오랑캐들이 차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그 오랑캐들이 차지를 하면서 나라들이 많이 세워졌다가 싸우다가 멸망하고 또 새로 세워지고 이런. 그게 5호 16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5호 16국 시대 때 이제 전진, 후진, 뭐 전현, 후현, 뭐 이런 그 나라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세워지게 된다. 이게 이제 남북주 시대가 되죠. 이게 언제부터냐면 이제 서기 한 330년부터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서기 589년까지. 그러니까 589 빼기 330, 한 250년. 한 250년 동안 이제 중국이 5호 16국 시대로 아주 정신사납게 진행이 되죠. 그게 이제 남북주 시대로 넘어가면서 남조와 북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맨 마지막 그 수나라가 통일하기 전에 상황을 볼것 같으면은 요 남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때 이제 남조에 있었던 나라들 뭐 양나라 뭐 수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결국에는 진나라 하나만 남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남북조니까 북조에는 이제 그 이제 여기 북조하고 북제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게 가서 이제 북조가 이 산동반도에 있던 제나라 쪽에 있던 북제를 그 멸망을 시키고 통일을 해버리죠. 그래서 북주가 통일을 했는데 이 북주의 장군인 선비족 뭐 선비족 투생이네요. 선비족 옛나라도 다 전부 선비족인데 북주의 장군인 선비족의 장군 누구냐? 그 사람이 이제 양견이 되겠죠. 양견이라는 장군이 이제 북주의 이제 황제를 몰아내고 지가 이제 황제가 되고 수나라가 된 거죠. 수나라가 됐는데 이게 이제 수나라 초대 황제인 수문제 양견이 되어 있고 수나라는 결국에는 그 아들인 양제 양광 그때 뭐 이대로 거쳐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수나라는 뭐 15년밖에 주석을 못했지만은 이때도 이제 그 밑에 그 양자강 쪽에 진나라가 있었죠. 동진 뭐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다 수나라 통일하면서 중국이 통일된 거다. 이게 이제 서기 589년이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구려, 이제 이 평원왕, 다음에 있던 26대 영향왕을 볼것 같으면 영향왕은 이제 서기 590년부터 618년까지 재위를 28년 동안 통치를 했네요. 그래서 598년에 재위 초반에 말갈군사 1만 명을 동원을 해서 요소의 임유관, 지금의 이제 산해관을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 문제가 이때가 이제 그 수나라가 세워진 지뭐한 10년밖에 안 됐을 때네요. 수 문제가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요동성을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수 문제가 이제 공공하죠. 하지만 장마가 많이 몰아쳐서 수나라 문제의 군대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장군인 강희식이 5만 정예병으로 이들을 추적을 해서 고구려가 승리를 하게 됐어.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하고 이제 수나라는 화친을 하게 되겠습니다. 수나라는 북쪽의 돌궐과 싸우는데 바쁘기 때문에 결국 돌궐하고 이제 싸우죠. 그래서 돌궐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수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굴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요동반도, 산동반도가 있고 여기 바르헤만, 보하헤만이 있고 여기 이제 그 나나가 있는데 나나 끝쪽에 갈속산이 있고 이쪽에 이제 여기 이제 산해관이 바로 위에 있죠. 이 산해관이 이제 임유관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분쟁지역, 고구려하고 분쟁지역이 되겠습니다. 서기 603년에 백제를 공격을 하고, 이제 남쪽을 또 공격을 하네요. 영양왕이. 고구려의 장군인 고승이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을 합니다. 신라에서는 이 당시에 진평왕이 직접 출전을 해서 고구려군을 격퇴를 시킵니다. 서기 608년에 신라를 공격을 해서 우명산성을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리수가 바로 한강입니다. 한강 이북에 있던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한 것이 이 영양왕, 26대 영양왕이 되겠습니다. 612년, 이제 612년이 되면서 이제 그 수나라 양제, 양광의 그 대규모 공격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612년에 수나라 군대 113만 명이 대군으로 평양성을 공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수를 넘어서 요동성을 포위를 하고 해군은 직접 평양성으로 향하지만은 매복에 걸려서 수나라의 해군이 대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출동한 수나라의 장군이 우중문 우문술이 되겠습니다. 30만 별동대가 평양성을 공격을 하지만은 을지문덕의 살수 대첩에서 수나라 군사가 괴멸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식민사관에 근거한 역사책에 의하면은 살수가 여기 이제 그 평양 있죠. 평양의 대동강이 있죠. 대동강. 그다음에 여기 청천강인데 이 청천강이 살수다. 그래서 이제 그 수나라 군사가 청천강을 넘어 살수를 넘어서 공격을 하고 뭐 평양성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식민지 사관에 의한 역사책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만은 실제로 그 단재 신치호 선생님이라든가 조선상고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최근에 어떤 그이그 식민사관이 아닌 그 민족사관에 의한 역사를 볼것 같으면은 그 당시에 여기 이제 그 요동지방 이게 여기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한반도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요동지방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요하가 있죠. 요하가 있는데 수양제의 612년에 수양제의 112만 대군이 요하를 건넜다는 얘기죠. 요하를 건너서 요하에 이쪽에 이제 요동성이 있죠. 요동성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도 이쪽이 선양, 여기 심양이죠. 여기 봉천이죠. 그 다음에 여기 단둥지방, 여기가 이제 저기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서안평이라 돼 있고, 여기 이제 다래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동지방, 요하에 있던 요동성을 공격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나라의 해군은 직접 평양을 공격했다. 평양 이제 배를 타고 일로 온게 아니라 배를 타고 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일로 들어가서 이제 평양을 공격을 했고, 여기 이제 평양성을 직접 공격을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그 평양성이 이 당시가 언제냐? 600년 뭐이 정도 됐죠. 그래서 평양성이 이제 여기라고 이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여기 저 고조선의 수도는 이쪽이었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그 평양성이다 이렇게 이제. 고구려의 평양성이 이쪽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수를 넘었다. 살수 대첩에서 여기 살수라는 게 아마 여기 요하가 있고 요하 옆에가 이제 헌화가 있죠. 헌화. 그래서 이 헌화라든가 요하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 수나라의 양제는 매년 탁군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고구려를 침공하지만은 신성, 요동성 등은 함락되지 않고 전쟁으로 인해서 수나라 경제가 피폐해지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수나라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겠습니다. 614년 4차 고구려 침공 중에서 본국에서 양현감의 반란이 일어나자 수나라 군대는 급거 회군을 하게 되겠고 고구려를 이제 침공하는 거는 실패를 한 거죠. 자기네 나라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기 그거를 진압하려고 이제 철군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618년에 수나라 양제가 피살이 되면서 수나라가 멸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요동지방, 요서지방이 되겠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그 수나라 군대가 모여서 집결을 해서 이제 고구려를 침공을 한게 이제 탁군이라는 곳이 되겠는데 수양제가 모은 곳이 탁군이 여기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평이 북경이죠. 북경 가까운 데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상곡이라는 데도 있고 여기 이제 그 어양이라는 데도 있고 창녀가 여기 있습니다. 창녀가 여기 있고 이렇게 돼서 지도를 보시면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